제 뒤에 우회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회전 차로가. 좌회전 차로도 하나가 있습니다. 볼까요? 이렇게. 좌회전 차로 하나, 우회전 차로 둘. 그런데 우회전 차로가 저 앞에 뭐 공사 중인지 몰라도 여기 막혀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사고인지 보실까요? 이제 사고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차가, 여기서는 우회전 차가 두 개, 차로가 두 개인데요. 우회전 차로 하나는 여기 막혀 있어요. 그리고 여긴 좌회전 차로입니다. 좌회전 차로인데, 좌회전 차로에서 오던 차가 이렇게 꺾고 왔어요. 블박차는 원래 우회전할 거였는데요. 이렇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쪽은 커다란 트럭입니다. 이 차는 커다란 트럭, 하나는 조그만 차. 조그만 차가 우회전하는데 큰 차가 여기서 때렸어요. 그러면 어떤 사고인지 내용을 보시죠.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상황을 좀 먼저 보셔야 파악이 돼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렸는데요. 여기 우회전 차로 두 개인데 하나는 여기에 막혀 있어요. 여기 막혀 있고 하나 우회전, 하나는 좌회전 차로였습니다. 그럼 어떤 사고인가 보시겠습니다. 제가 비키겠습니다. 제가 비키고, 우회전 차로 두 개, 근데 하나는 막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우회전해야 되죠. 이 차는 좌회전 차로예요. 이 차가 깜빡이 켰나 안 켰나 보세요. 자, 우측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 보시면서 가겠습니다. 깜빡이 안 켜고, 바퀴가 어떻게 됐나요? 바퀴가 이렇게 돼 있죠? 이쪽으로. 아, 예, 똑바로 돼 있네. 똑바로, 똑바로. 예, 똑바로. 예. 다시 처음부터요. 갑니다. 가는데, 이때, 꺾어 들어옵니다. 멈췄는데, 이런 사고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기는 공사 중이에요. 오른쪽에 공사 중이라서 우회전을 두 차가 할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두 차가 할수 있는데 이쪽 막아놨어요. 그래서 차 하나만 우회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만 우회전할 수 있는 거예요. 트럭은 좌회전 차로에서 들어왔고 우회전했습니다. 트럭이 좀 나는 똑바로 못 돌아. 그러니까 좀 크게 돌아올 거야.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깜빡이 없이 트럭이 보세요. 트럭이 깜빡이 중요하죠. 여기서 좌회전 차로 가는 차가 왼쪽 깜빡이 켰나 안 켰나를 여기서 가는 차가 신경 쓰나요? 깜빡이 보세요. 깜빡이 켰나 안 켰나. 깜빡이 없죠? 깜빡이 없이 이렇게 해서 블박차 우회전하러 들어가는데 느낌이 안 좋아서 멈췄습니다. 근데 긁을 것 같습니다. 블박차 잘못 있나요? 저 트럭이 100%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혹시 빵안 해줬다고? 혹시 빵안 해줬다고 10% 할수 있을런지도 모르겠는데, 큰 차는 이렇게 좀 크게 도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도 100대 0이 옳겠다. 왜 깜빡이 안 켰으니까. 그렇게 답변해 드렸어요. 근데, 분심이 소심이 결과 나왔습니다.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라 나왔대요. 호호호호호.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블박차가, 자, 여기서요. 오른쪽은 공사 중이라서 우회전 차로가 하나예요. 이쪽은 좌회전 차로인데,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차로 가던 차가 쑥 들어가고 싼텐펠 때렸어요. 이런 사고였어요.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구인이 블박차예요. 블박차 60, 트럭 40. 뭐라고 돼 있냐면은, 청구 차량, 즉, 블박차가 먼저 우회전하는 상대 트럭, 오른쪽으로 진입하다가 부딪혔다. 트럭이 진행하는 방향을 보면, 여기서요. 피청구 차량, 트럭이에요. 트럭이 진행하는 방향을 보면은 우회전 차량임을 인지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인지하셨나요, 아까?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임. 그거는 이 심사위원, 분쟁심의위원회 여기 소심의 심의위원만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우회전할지 좌회전할지 안 보이던데요.
그럼에도 블박차가 회전 반경 내로 진입한 그 잘못이, 그럼에도 그 트럭의 회전 반경 내로 진입한 블박차 잘못이 더 크다. 하지만 트럭도 오른쪽에 공간을 남겨두고 들어왔기 때문에 트럭이 40, 블박차 60이다. 제가 이 변호사님 이름은 가렸습니다. 참, 이렇게 사고 났어요, 이건. 내가 서희대에 와서 긁고 지나간 거죠. 이건 사고 직후에 블박차 서 있는데 그르릉 긁고 지나간다면서 찍은 거고요.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변호사끼리도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달라요. 저는 상대 트럭 100% 해야 되겠다. 근데 혹시 블박차가 느낌이 안 좀, 미리 좀 멈춰서 빵좀 해주지. 그거 10% 잡을까? 근데 분심이 변호사님은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그럽니다. 자, 제가 비키면서요. 이렇게 트럭은 여기서 왔어요. 이쪽으로 가야 될 차가 여기서 이렇게 긁었습니다. 이쪽은 하나 폐쇄가 있고요.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 하나는 폐쇄되어 있고, 여기서 우회전하려고 그러는데, 트럭이 이쪽으로 가다가 들어왔어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상대차가 우회전하는 걸 어떻게 알죠? 깜빡이 안 켰는데? 여기 들어갔다가, 느낌이 안 좋아서 섰는데, 근데 그르릉. 분지식, 똑같은 변호사예요. 변호사는 나이가 많다고 형 변호사 아니에요. 경력이 더 많다고 더 잘하는 변호사 아닙니다. 똑같은 법률가예요. 똑같이 변호사예요. 분심이 소심위원도 변호사예요. 저도 변호사예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지적해 주십시오. 저도 공부 좀 하게요.